그런데요, 어제 저녁에 산업부가 이 공무원이 삭제했던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분량의 북한 원전 문건을 뒤늦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파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이유, 지금부터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 자료로 확인되었습니다. 북한의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 이유를 막론하고 자료 확대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산업부 차원의 개입은 아니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역대기나 인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부패시키지 말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결국 뭐 논란의 핵심인 이 산업부 공무원의 문건이 어제 산업부가 뒤늦게 공개를 하긴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이유가 이것부터 따져봐야 될 거예요. 산업부가 공개한 그 문건의 첫 장에 얘기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 좀 적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가진 의문점은요. 첫 번째는 이게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이 문건 자체가. 이 문건은 이미 삭제돼서 이 삭제된 문건은 현재 감사원을 거쳐서 검찰에 가 있습니다. 검찰에서 복원을 했어요. 예. 자, 검찰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그 산업자원부가 공개한 문건은 도대체 어디에서 있었던 문건인가? 알고 보니까 다른 지금 컴퓨터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본인들은 이거는 그냥 내부 참고용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공무원이 만들었다고 돼 있었는데 왜 그 사람한테 가 있죠?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 담당 공무원이 만드는 자료가 왜 다른 사람한테 공유가 돼 있습니까? 자, 그럼 첫 번째 의문은 그러면 이 문건은 과연 그럼 산업자원부의 공식 문건이었는 것인지 아니면 내부에서 그냥 몇몇 사람이 이걸 만들어서 위에다가 보관하려고 했던 것인지 의문이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문건의 제일 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까 앵커가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이 가능한 대안으로서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아마 이 문건을 공유한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이 문건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정부 입장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걸 공개하기 위해서인데 근데 산자부 내에 공무원들이 그냥 아이디어 찾아서 많은데 굳이 왜 이 문건을 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 문건은 다른 부처의 사람이나 다른 데 있는 사람이 이걸 보고 아, 이 문건은 산자부 공식 문건 입장이 아니다. 그걸 하라라고 이 넣은 문건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부에서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 내가 아이디어를 만드는데 그 위에다가 이 문건은 내 생각이니까 산업자원부 의견 아니니까 그걸 고려하십시오. 이 문건을 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즉 제가 가진 의문은 뭐냐면 결국 이 문건은 결국 제가 추론을 해보면 예. 결국 이 담당 공무원의 아이디어 차원의 문건이 아니라 네. 산자부 내에서도 일부 공유된 문건이 아닌가라는 의문.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아 잠시만요. 그러니까 그 문서를 작성한 해당 공무원 말고도 누군가와 이 문건에 대해서 상의하고 협업했다 뭐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건이 지금 산자부가 공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두 번째는 이 여기 위에 있는 이 문구가 적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 결국 산자부 내에서 그냥 돌려보는 문건이 아니라 청와대나 다른 부처에 공유하는 문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산자부 입장으로 보지 말고 이거는 참고해라라고 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문구를 담은 거 아닌가. 즉 청와대에 보고된 문건이라는 의문을 가지게 하는 바로 그 이제 문양 저는 이 문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 입장, 공식 입장 아님. 이 첫 장에는 이 말씀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풀리지 않는 의혹 뭐 하나 있다면 이런 걸 겁니다. 현 산업부 장관과 관계부 장관들 모두 이 원전 지원이 제재 대상인 것을 알고도 공무원이 정말 단독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까 하는 부분일 텐데 관련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전기는 국제 제재나 이런 데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안에 발전소를 또 설립할 것인지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 내용을 결정해야 되는데 만약에 뭐 발전소를 건설한다든지 송전소로 개보수 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동료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련 장비가 넘어간다면 제재 대상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중요하다고 했던 정부 공식 입장 아님 이것 말고도 서 변호사님 네. 현 장관도 이렇게 북한에 발전소를 건설하다든지 관련 장비가 넘어가면 제재 대상인 것을 산업부 내에서도 다 알고 있을 텐데 해당 공무원이 이걸 아이디어 차원에서 정말 문건을 만들었을까 이 부분이 좀 풀리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그 원전이 금기어고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이 그 정도 법을 모르겠습니까? 저도 이게 제재 대상인 거 아는데 담당 그때 국장, 과장, 서기관이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 공무원이 왜 그렇게 불법인 걸 알면서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겠습니까? 저는 그게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만 제가 더 지적하면 그 문건 6페이지를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게 그 당장은 못해도 미북 관계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당장은 힘들다. 예. 이 말은 이게 미북 관계가 좀 좋아지면 나중에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그런 이게 그 아이디어를 내서 나중에 하겠다는 그 발상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게 탈원전을 하면서 미북 관계 좋아지면 이게 북한에 간다? 이게 아주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 17개 문건 있죠. 요거는 이제 그 세 명의 구속된 피고인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죠. 근데 자기한테 불리한 문건은 530개 중에 삭제할 수가 있죠. 예. 근데 17건은 자기 사건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경제성 조작하고 아무 관계 없죠. 이걸 이게 왜 급하게 삭제해야 됩니까? 저는 그 점에서 자기 증거와 재판에 불리한 것도 아닌데 밤에 들어가서 이게 급하게 삭제하는 거는 뭔가 이게 여러 가지 청와대나 외부에 있기 때문에 삭제한 게 아닌가? 이게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추정을 하신다는 거죠. 추정. 예. 그리고 이제 그 구명 편지를 뭐 쓰라고 했다, 장관이. 일부 보도가 그랬어요. 일부 보도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면 저는 청와대 구명 보도도 상당히 의혹이 간다는 거예요. 남은 의혹 하나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산업부가 이 해당 보고서를 작성할 무렵인 2018년 5월 당시에는요.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탈원전을 진행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탈원전 시기에 어떤 현장 공무원이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의문이 안 풀린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감사원장님, 장관이 너 죽을래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을 때 담당 공무원은 뭐라고 답했습니까? 네, 그 부분은 그 뭐 두 분이 있는 데서 오고 간 대화여서 장관과 담당 공무원 사이의 진술이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사 보고서에 강하게 질책을 했다.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표현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성현 부대변인, 뭐 이런 질문들을 야당에서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정말 탈원전이 화두였던 시기에 어떻게 북한의 원전을 지어준다는 아이디어 차원의 문서를 산업부 공무원이 만들 수 있느냐, 뭐 이 부분을 좀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말이 되죠. 아,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논의가 예. 제가 보니까 이제 막 앞뒤가 막 섞여가지고 우리가 어떤 뭐 복잡한 문제를 이렇게 풀라 그러면 먼저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야당의 주장이나 뭐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들이 정확하게 문제가 뭐라고 정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방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재 대상인 줄 알면서 왜 그런 문건을 만들었냐. 예. 앞으로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북미관계가 좋아져서 제재가 풀릴 경우를 예상해서 그런 만든다고 문건에 써놨잖아요. 으흠. 그게 왜 어떻게 의문이 의혹이 됩니까? 예. 그리고 산자부 내부에서 앞으로 북미관계가 풀려가지고 북한의 비핵화가 문이 열리고 시작되면은 예. 뭔가 보상을 줘야 될 텐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가. 그럴 경우에 뭘 할 것이냐. 그 내용 중에 전력이 들어간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가 내부에서 아이디어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한 개인이 시간 나서 그냥 내는 게 아니고요. 예. 산자부나 각 부처에서 뭘 해볼까 한번 우리 아이디어 한번 내보자. 이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그 행시된 공무원들요. 그 경세 재민의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질 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세상을 예. 세상을 경영하고자 하는 국가를 경영하고자 하는 포부를 갖고 보시는 사람 아닙니까? 예예. 예. 예.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그런 그걸 할 수 있죠. 자기가 장관이 되면 나는 뭐 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요.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런 걸 조사하고 연구하고 묻고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무슨 누가 위에서 눌려서 시켜서 억지로 해야지 그게 되는 것이다 아니고 산자부 정도면은 이러이러한 정세의 변화가 있고 국가의 대사가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할 것인가?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산자부 대변인의 말씀도, 이야기도 산업부 내부에서 아이디어 차원을 입의한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무슨 어떤 의혹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앞으로 북미회담이 잘 돼서 예. 상황이 좋아지면 그걸 전제로 만든 거 아닙니까? 문서도 나와 있고. 예. 그런데 아직 그 비핵화도 안 됐는데 제재도 안 풀렸는데 왜 이걸 만드냐 이런 말을 보면 그거는 질문이 됩니까? 질문이 안 되는 것이지. 그런데 제가 반박을 꼭 한번 안 할 수 없는 게요. 예.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우리나라는 탈원전을 하기 때문에 문제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게 경제성 조작까지 하면서 탈원전을 밀어붙여서 예. 원전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하면서 그런데 북한에는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원전 지주겠다?
같은 이게 부서에서 할 일입니까? 그게 우리나라도 원전을 하고 뭐 북한도 이게 나중에 지준다면 그 아이디어 되지만 우리나라도 예. 이게 무리하게 조작까지 해서 하면서 이게 맞냐 이런 비판이죠. 예. 그 저희가 준비된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박성민 부대님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그 또한 이제 요 문제는 그럴듯하게 문제가 성립합니다. 문제 얘기가 성립하지만 그것이 이적 행위다, 친북이다, USB를 공개해라. 까지 나갈 문제적인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예. 이준석 의원님, 예. 저하고 뭐 좀 약간 그 논란이 좀 뜨거워졌는데 이걸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런데 여전히 산업부나 그 혹은 다른 여권에서는 왜 산업부 공무원이 심야 이 삭제했는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은폐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변명이 불가능하고 변명을 하다 보면은 이것 때문에 만약에 삭제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뭐 때문에 삭제한 것인지 밝혀야 되거든요. 그럼 바로 그 파일이 또 이제 지목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지금 상황에서 이게 해명이 나오긴 어려운 상황이고 저는 경세재민의 꿈을 안고 있는 아주 좋은 이런 공무원이었다 그러면은 감사원 앞에서 그걸 두려워할 것이 뭐냐. 내가 떳떳하게 나라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파일을 만들었는데 감사원이 그것 때문에 나를 뭐 얼마 넣을 것 같다 이런 생각 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에 이제 문서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인지했기 때문에 방에 들어가서 지운 것이지 저는 내 꿈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원이 나 잡을 것이다 이런 우려는 아닐 것이라 보고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USB 문제 잠깐만 짚어보면요. USB 내용을 공개하자는 것에 대해 가지고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잖아요. 그런데 예. 그거는 아까 봤을 때는 이제 사실 공개하자는 쪽은 이 원전 관련한 내용 중에서는 특별히 책 잡힐 게 없다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송영길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이걸 다 공개하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저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문재인 정부에서의 대북 행보라는 것들을 보면은 통일부 장관이 하는 말들만 보면 굉장히 웃깁니다. 보면은 의약품을 주겠다는데 북한은 받기 싫어해요. 쌀을 주겠다는데 받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국제기구를 통해 주겠다는데 또 받기 싫어해요. 수혜물자 주겠다는데 받기 싫어해요. 그다음 뭐 코로나니까 백신 주겠다 그러는데 응답이 없어요. 뭐 이런 예. 식이거든요. 그러고 나중에 건물 폭파하고 이런 식인데 자 통일부 장관이 공식적인 채널로 이렇게 던지는 그런 제안들만 해도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굴종적인 제안들입니까? 상대는 원하지도 않는데 막 계속 이제 떠넘기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에서 USB에 담아가지고 남 보지 말고 너 혼자 봐 이렇게 준 내용 안에는 이 원전 내용이 있고 없고와 관계없이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것인지 저는 그 추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 의견이 갈리는 건 그것 때문이 아닐까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논쟁 꽤 뜨거웠습니다. 이 북한 원전 지원 관련된 북한의 원전 지원과 관련된 산업부에 공개된 문건 얘기 저희가 하나하나 뜯어봤습니다.